곧바로 이어집니다. 여자 중학교 1학년 100m 결승입니다. 4명의 선수들 심원중의 원희연, 개남중의 박나령, 심원중의 이시연, 심원중의 한금연까지 4명의 선수 레이스가 방금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니폼을 봤을 때는 개남중의 박나령 선수죠. 박나령 선수는 등록 선수인 것 같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비등록 선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등록 선수답게 박나령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의 격차를 많이 벌리면서 이 100m 여자 중학교 1학년 경기에서는 가장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나령 선수와 원희연, 이시연 그리고 한금연 선수가 많은 격차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것은 실력 차이도 있지만 트레이닝에 의한 차이도 있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육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트레이닝을 한다면 대부분 저렇게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자 중학교 2학년 100m 결승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원중의 황서진, 부천여중의 임지우, 심원중의 양채윤, 심원중의 박시윤 선수 4명이 함께 레이스를 펼치겠고요. 심원중 선수 역시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심원중 선수 3명과 자, 임지우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유니폼을 딱 봐도 임지우 선수는 등록 선수인 게 티가 나죠. 그렇습니다. 이 또 100m 레이스, 또 다른 100m 레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지우가 빠르게 선두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우, 네.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뭐 안정적으로 또 여유롭게 도착했습니다. 네, 임지우 선수 확실히 1학년부보다는 약간 더 기록이 잘 나온 것 같거든요. 13초 후반 또는 14초 초반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경기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1학년 이후에 2학년 또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형들의 또는 언니들의 기록 또 동생들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자 중학교 3학년 100m 결승전입니다. 역시 4명의 선수 심원중의 이우경, 부천여중의 정지인, 심원중의 김도연, 심원중의 정민석까지 역시 심원중 3명과 부천여중 1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3레인에서 출발하게 될 정지인 선수가 등록 선수죠. 자, 정지인 선수가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중학교 3학년 100m 결승전 무대입니다. 정지인 역시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는 이우경과 김도연도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정지인, 부천여중의 정지인 역시 등록 선수 자신의 트레이닝을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지인 선수도 13초대 후반이 나온 것 같거든요. 자, 정지인 선수도 지금 완전한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기록을 작성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 대회는 조금 더 즐기는 느낌 또는 컨디션을 한번 점검해보는 느낌으로